찾았나? 안녕. 안녕하세요. 어, 수환이네. 수환이가 라방 보고 있네. 수환이야. 당황스럽네. 헐, 오늘 민규야 머리 짱 예뻐. 아, 오늘 제가 머리가 지금 제가 머리가 길러서 여기까지 지금 기르고 있는 중인데, 근데 제가 평상시에 샵을 안 갈 때 가만히 있으면은 그 이게 머리가 너무 길러서 일상생활 못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만 했어요. 롤빗으로 좀 배웠어. 네, 조금 배웠습니다. 저는 라방 할 때 약간 갑자기 킨, 왜 갑자기 머리 얘기했지? 어쨌든 오랜만에 라방을 켰어요. 밥은 이제 먹으려고요. 먹으려고 여기 옆에 있는데 좀 씻고 먹죠 뭐. 어차피 좀 조금만 오늘도 하고 다시 가봐야 돼서. 여기 코에 뾰루지가 났는데 아직 안 갈아져 완전. 그래서 오늘도 스케줄 잠깐 갔다가 왔죠. 퇴근하고 라방을 켰습니다. 노래 틀어야지. 랜덤. 어, 깜짝. 소리가 안 나? 왜 안 나지? 라방에 소리가 안 나요? 어, 왜 안 날까? 오랜만에 켰긴 했는데 대골레 집 빡빡하면서 아 걸 약간 하면서 노래 왜 안 불러요? 무슨 노래요? 아, 노트북 보려고 그랬는데 잠들어가지고 못 봤어요. 약간 오랜만에 라방한 기분이죠, 이렇게. 어, 영어 버전이구나 이거. 아하. 안녕하세요. 민규야 V앱 없어진대. V앱도 이제 아 V앱이 없어져요? 왜 나만 이제 알았지? V앱이 없어져요?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?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도 운동을 하고 왔기 때문입니다. 오늘 어깨 했어요, 어깨. 주로 새벽에는 웹툰 보거나 만화 보거나 하면서 잠드는 것 같은데. 저녁 메뉴? 피자 먹어주세요, 피자. 제가 피자를 너무 먹고 싶어요. 다음 년부터 V앱 없어져? 그 전에 아 알겠어요. 할게요. 그 전에는 하지 않을까? 안경은 어디에? 아 오늘 안경 안 쓰려고. 오랜만이에요. 아 요즘 너무 덥더라 날씨가. 라고 긴팔 입은 사람이 많았어요. 아, 근데 저는 린넨 재질 옷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것도 얼마 전에 이렇게 샀는데 예쁜 것 같아요. 프리사이즈인데. 그러니까 내가 맨날 긴팔 입어놓고 덥대. 반팔도 입는데 린넨이 예쁘더라고요. 요즘 머리 짱 예쁘다. 물론 제가 샵을 갈 때도 있고
이렇게 이런 비슷한 느낌은 제가 다 하는 거예요. 고데기는 아직 무서워서 못 하겠고 드라이로만 이렇게 쓱 쓱 착착 이렇게. 근데 이게 오래 못 가요? 유지를 지금 오래 못 해요 저는. 아 노래가 너무 커? 그냥 멜론 마이 히트 24를 틀어놨어요. 오 민규 진짜 벌크업 된대. 그래요? 허리 피우면 약간 이런 느낌. 조금? 몸이 커진 느낌이 나서 다행이네요. 운동한 보람이 난다. 머리에 머리 잘 만진 것 같아요. 맞아요. 오늘 머리 일가 예쁘게 된 것 같아요. 아 이런 날 약간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되는데. 근데 뭐 찍어줄 사람이 없어. 요즘 하루가 너무 길어서 아침에 한 8시에서 아니 나 9시에서 10시쯤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요 요즘. 이따가 셀카 찍어서 버블에 보내줘. 오케이. 최근에 좋아하는 음식이요? 피자를 먹고 싶은데 지금 닭가슴살을 먹은 지 거의 두 달이 다 돼갑니다. 이제 운동을 시작한 지 거의 두 달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. 제대로 한 지 아직 거의 곧 다음 주 두 달 될 것 같은데. 제가 요즘 자주 듣는 노래가 성시경 선배님 노래를 많이 듣는데 너의 모든 순간이라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니 이 노래를 찾는데 이윽고라고 알려줘가지고 친구들이 제목을 쳤는데 안 뜨는 거예요. 그래서 몰랐어. 잊고 내가 첫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뒤에 조명이야? 민규가 직접 달았어? 네. 조금 벽면이 허전해가지고 이렇게 켜놓고 저기 이제 캔들 있어요. 캔들 켜놓고 여기 그냥 여기 소파 앞에 앉아가지고 멍 때리면 선풍기 바람 솔솔 불거나 에어컨 바람 솔솔 불면은 날씨가 좋더라고요. 바람이 불어와 네가 웃으면 눈부신 햇살이 비춰. 발라드가 좋은 민규. 맞아요. 발라드 좋아하는데 신나는 노래도 많이 들어요.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. 지금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입니까? 이 노래요. 성시경 선배님의 너의 모든 순간. 너를 들여다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가는 언어로. 가사를 근데 아직 못 외웠어. 이 노래가 요즘 좋더라고요. 아니 저 05인데 결혼해요. 05년생이면 몇 살이야? 나보다 4살 어리면 16? 중학교 3학년?
중학교 3학년? 중학교 3? 아 이거야 내가 이제 20살이 아니지? 고등학교 1학년? 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결혼 생각하지 말고 진로를 생각해보자 우리. 어우 나도 새삼 이제 그렇구나. 오 이거 필터 느낌이 약간 너무 화사한 느낌이야.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으로 랑 그 상상 더하기도 많이 듣는데 라붐 선배님들 것도 많이 듣는데 또 놀면 뭐하니 선배님 버전이 남자 버전이니까 음역대가 맞으니까 더 신나게 막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상상 더하기요. 뒤는 가자 지루한 하루 여기까지만 올스타 무민 아 생일이에요. 생일 축하해요. 필터 쓰지 말까? 알았어. 오늘의 TMI 이 머리를 제가 했습니다. 근데 다 아까랑 다르게 많이 무너지긴 했는데 상상해도 해서 원래 제가 머리를 진짜 못해요. 근데 이만큼 기르니까 사람이 앞이 안 보여서 어떻게 이제 하게 됐어요. 샵 가서 헤어쌤한테 선생님 저 눈을 제대로 못 뜨겠는데 머리를 하는 법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? 이랬는데 어? 그래요? 이러면서 막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. 근데 아직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다 벌써 망가졌어. 오빠지만 반말할래요? 에? 아 종강했어요. 축하드려요. 민규야 질문 여기로 보는 게 편해? 댓글에 다는 게 편해? 아 저는 멀티로 보긴 하는데 좀 많이 보는 쪽은 질문 쪽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댓글도 많이 보긴 하지만 어머 깜짝이야 눈부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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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규, 민소매는 아, 못 입을 것 같은데? 저는 제 팔을 누군가한테 보여주기가 너무 민망해요. 네. 민규야, 나 월요일부터 시험인데 마지막 시험이라 중요한데 민규야 잠깐 머리 식히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잠깐 보고 고2인데 공부 안 하고 오빠 2학년이야? 고등학교 2학년이면 몇 살이에요? WKDDK0? 오? 맞나? 오, 왜 이래? 몇 살이야, 그러면? 04년생이야? 와, 내 동생보다 어리구나. 애기들은 얼른 가서 공부하세요. 깜짝이야 눈부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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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 눈이 와 눈으로 아 약간 요즘 스포를 하고 싶은데 너무 커서 이제 스포를 잘 못하겠어. 확실한 건 좋은 소식이 곧 들리지 않을까. 그때쯤 되면 이제 저에 대한 이런 그 모든
스포들이 이제 퍼즐을 잘 맞춰줄 거예요. 랜덤 플레이니까 내가 모르는 노래도 많네. 오빠 최근에 본 영화는 노팅힐이요. 노팅힐이라고 친구가 추천해줘서 봤는데 되게 잔잔하고 재밌더라고요, 영화. 네가 보이 밴드가 안 되면 내 보이 프렌드. 오, 라임을 아주 잘 쓰시는데요. 포즈 부탁드립니다. 스크린샷 찍고 싶어요. 오케이. 만찢남녀로 알았습니다. 만찢남녀 또 벌써 거의 1년이 다 돼가네. 졸려 너를 꿈꿀게 김민규. 꿈에서 봐요. 이뻐 노래해 주세요. 나의 이쁜 이만 받아줄 수 있나요? 맞나? Baby, 내 숨 미친 눈이 너무나 좋은 걸. 이쁜 두 손 잡고 멀리 멀리. 와, 추억이다. 이것도 벌써 2년 전이네요. 여러분을 실제로 못 본 지도 벌써 2년이 다 돼가네. 민규 오빠 오늘의 옷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. 아, 그래요? 더 이쁘게 입어야 돼. 약간 앉아있어가지고 이쁘게 나오면 다행이네. 이 자세가 습관이 됐어요. 이렇게 라방할 때. 왜냐면 이게 밑에서 이렇게 봐야 되니까. 아니면 아예 이렇게 기대 있구나. 먼데이 투 선데이. 와, 아, 진짜 추억이다 다. 저 매추해 주세요. 민규 목소리 너무 좋다. 아니요, 얼마 전에 동표랑 연락을 했었는데 제 목소리가 너무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. 왜 그렇게 섰는데, 더워가지고 선풍기 틀어야겠다. 아니 혹시 소리가 여기 들어갈까봐. 선풍기 소리가 잠깐 꺼놨는데 딱 선풍기 바람이 좋은 것 같아요. 에어컨 바람은 너무 춥고 아직. 선풍기 바람 딱 쐬면서 이렇게 이러고 멍 때리고 있는 게 좋아요. 좀 낮아진 감이 있긴 한 듯? 아 맞아, 결론적으로 이제 그랬다. 제가 친한 친구들이 02년생 친구들이 많은데 저보고 형 너무 꼰대 같아 이래가지고. 근데 제 MBTI가 ESTJ인데 확실한 거 아니에요. 모든 ESTJ가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ESTJ가 원래 꼰대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근데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. 이제 얘기하다가 형 혹시 전화하다가 이제 형 혹시 너무 꼰대 같았니? 이렇게 하면 네 형. 저도 제가 봤을 때 네, 저는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한데
절대 나쁜 이렇게 막 하는 게 보다 친구들한테 이제 좋은 얘기 이제 제가 경험해보았던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건데 그렇게 들리나 봐요. 근데 멋진 꼰대죠. 네. 아 군대 얘기는 아니고 군대 가는 친구가 내일 군대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전화를 했는데 와 그 친구가 고향 친구인데 2주 내내 진짜 술만 먹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러다 간 베린다 근서가 간 베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가 이 기분을 알아? 이러면서 이제 알았어 내일 갈 때 전화해 근서가 이렇게 얘기했어. 이제 오늘 머리 밀었더라고요. 민규다 민규입니다. 하이터치 와 진짜 언제지? 진짜 옛날이다. 잘생기면 꼰대 아니랬어. 고마워요. 민규가 꼰대면 이 할미는 얼마나 꼰대인 건가요? 그러니까 나 진짜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는데 와 이거 태블릿 넘어질 뻔했어. 긴급 상황이에요. 이렇게 자포해야겠다. 어디 갔지? 저기까지 떨어져 있네. 태블릿을 세워놨는데 됐다. 진짜 제발 나 일하는 중 오늘 라방 저장해달라고 h.h.h.0911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오늘 잠깐 그러면 오랜만에 저장해놓을게요. 민규 오빠 방금 무슨 소리야? 야 이게 뒤에 제가 뭘 받쳐놨어요. 이걸 세워놓는 걸 받쳐놨는데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이게 툭 쳤나봐요 책상. 그래서 떨어져서 이렇게 바로 잡았어. 넘어갈 뻔한 거를. 오빠 오늘은 가슴이 아파. 그 남자는 또 다른 여자. 어떻게? 무슨 일이에요? 저는 개냥이가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. 개냥이. 와 이거 햇반 식어서 버려야겠어. 딱딱해졌어 이거. 고기도 큰일 났네. 식은 걸 먹어야 되겠어. 오늘 라방 이렇게 조금 더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오늘도 다음에 또 올게요. 아 오늘 평생 단발로 살다가 오늘 붙임머리 했는데 예쁘대요? 궁금하네. 오늘 여기까지 해볼게요. 밥이 너무 굳었어. 안녕. 빠이빠이.